네, 안녕하세요. 공익펀센터 어필에서 난민들을 주로 조력하고 있는 줄리앙 이일 변호사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곳에 장벽이 있겠죠? 장벽이 과거에 많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점점 생겨나고 있을까요? 저희들의 상식을 약간 뒤엎는, 어쩌면 저희가 그런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계화라든지 지구화라든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든지 자본이 국경을 점점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상도 조금씩은 더 자유로워지고 국경이 사라지고 좀 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죠. 자본은 언제든지 국경을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람들은 국경을 함부로 넘을 수가 없고 국경을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 책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팀 마샬이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저술한 장벽의 시대는 이러한 오늘날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장벽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팀 마샬은 최근에도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등 다양한 회사에서 거의 2년째 계속해서 사회과학 서적에서의 어떤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저술한 영국의 저널리스트인데요. 팀 마샬이 또 이 책을 썼던 이유는 되게 신기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벽, 미국 멕시코 장벽, 그리고 유럽의 몇몇 장벽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장벽이 어디서나 국경선을 따라 세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65개의 나라가 전 세계 국가 3분의 1 이상이 국경선을 따라 장애물을 설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워진 장벽 중 절반은 2000년대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저희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장벽들 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의 남부 지역에 중남미 지역에서부터 오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이런 장벽들 세우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막연히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그냥 막연히 세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일장 중국 만리장성과 방어벽에서 실제로 중국이 예전과 같은 형태의 만리장성을 쌓진 않지만 인터넷 시대에서 웹에 의한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서 방화벽을 세워서 생각이 다른 세계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형태의 벽을 세우고 있는 것. 미국, 이장 미국이 세계 제국의 폐쇄성에서 남부의 중남미 지역의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말했던 것처럼 장벽을 세워가는 되게 신기한 형태의 만리장성도 아닌데 그런 장벽을 세워가는 모습이라던가 미국 내에 이미 갈라져 있는 형태에서의 어떤 인종적인 분화라던가 이런 부분. 3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장벽을 둘러싼 여러 사정. 최근에도 가장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 심각한 이야기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 분쟁의 모습.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침탈한 이후에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생기는 어떤 학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요. 4장 중동 아랍의 봄을 올 것인가 라고 해서 아랍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시아파와 순위파 사이에 실제로 강력한 벽이 생겼고 과외 아랍 민족주의의 큰 대의보다는 개별 나라의 이해관계가 먼저 앞서게 되는 그런 사정들. 5장 인도 골만에 뜨는 내부와 외부의 갈등.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를 수 있었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에 관련된 그 분쟁과 나눠지는 것들 카슈미르 지역과 여기서 어떻게 장벽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난민 문제와 로힝야 난민이 여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6장 아프리카 식민지가 남긴 장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식민지의 잔재가 된 유산들 때문에 그대로 그어진 국경선에서 실제로 종족들 간에 아니면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장벽을 세워주고 있는 것. 7장이 유럽 포용과 폐쇄 통합과 분열 사이라고 해서 유럽에서의 애들도 실제로는 아닌 것 같지만 장벽이 세워지지 않고 있지만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 다양성이 증진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특정한 종교, 특정한 민족, 특정한 인종인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한 소요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로 벽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8장이 영국 대국의 고요한 신음이라고 해서 브렉시트의 국면, 영국이 어떻게 하다가 유럽 EU를 탈피하고 EU의 하나에서의 유럽 공동체라는 이상을 탈피하고 영국만 별도로 떨어져 나오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책이 국민국가, 민족국가가 사라질 것 같았지만 국민국가, 민족국가가 실제로는 다시 귀환하고 있는 21세기 초반의 모습들에 대해서 장벽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되게 재미있는 책이고요. 결론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데이비드 구타트의 어떤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면 Somewhere Anywhere를 대립하면서 영국 정치인들이 사실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놓쳤다. 우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계 시민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애니웨어인 사람들과 썸웨어, 사실 어딘가 정박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계 다른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이제 썸웨어인 사람들이 있는데, 영국의 정치인들은 그 썸웨어를 놓치고 단순히 뭔가 교화해야 될 대상을 하나 보고 썸웨어가 갖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이란 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좀 인기를 많이 얻었던 힐빌리의 노래와 같이 비슷하게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었던 중공업지대에서의 많은 경제적 성장이 있었지만 점점 더 낙후되고 공업은 없어지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던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갖게 되었는가, 실제로는 국가로부터 피해자지만 차별을 받고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는가 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던 힐빌리의 노래 같은, 근데 그런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을 약간 차용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 이민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낯섦이라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정치인도 고려해야 되고 과도한 political correctness로 만 가고 진보적인 진영에서 이걸 너무 가르친 듯한 형태로 접근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라는 형태의 글이 이 책에도 장벽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문제시하고 불안해하고 염려를 하지만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장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고려 이런 것들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모호한 형태로 끝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듯이 낯섦이나 혐오가 작동하게 되는 그런 근거는 저희가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혐오가 정당한 것은 아니겠죠. 낯선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혐오하는 게 정당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연히 이제 그 결론들이 다 선명하게 이해되거나 클리어하지는 않지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에 대해서 실제로 다시 한번 좀 고찰해보고 그러한 형태의 장벽이 세워지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인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재미있는 책으로서 장벽의 시대 팀 마샬 이 책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